대한민국 대표영문법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네 번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 요소들을 모두 사용하는 형태예요. 주어도 쓰고, 동사도 쓰고, 목적어도 쓰고, 그리고 이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싶을 때 보어도 쓰는 거죠. 자,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아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call me. 당신이 부를 수 있어요, 나를. 자, You can call me까지만 이렇게 쓰면 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십시오가 되는데, 목적어 me를 요 뒤에 요 단어, Cath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면 저를 Cathy라고 부르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Cathy가 me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Cathy 대신에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저를 꽃이라고 부르십시오. You can call me a flower.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뭐 저를 유령이라고 부르세요. You can call me a ghost 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I consider my job. 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을. 자, 여기까지 하면 조금 뭐가 비어 보이죠. 여기에다가 my job에 대한 보충 설명을 쓰는 단어를 붙여도 돼요. I consider my job very boring. 자, 이 very boring이 my job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죠. 자, 저는 제 직업이 very boring, 아주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내가 봤어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자, many people이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I saw many people enjoying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Enjoying their lives가 many people이 어떤 상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I want my life. 저는 원합니다. 제 인생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또 비어 보이니까 뒤에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 붙여도 돼요. I want my life to be full of joy. 자, full of는 가득 찬 거거든요. joy.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을 붙여도 된다는 거죠. 목적어 뒤에 보어를 붙이는 방법은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기본만 이해하면, 이렇게 문장구조 기본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뒤에, 굉장히 뒤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문장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문장구조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 동영상은 랭귀지 몬스터 네이버 포스트에서 보실 수도 있고 랭귀지 몬스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